네, 안녕하세요. 추규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다시 한번 우리 평화를 진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시고 전 통일부 장관이십니다. 자, 함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열흘 후면 판문점 선언 1주년 되는 날이죠. 그래서 연속 시리즈로 전 통일부 장관님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이재정 전 장관님 오셨습니다. 장관님, 한 말씀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이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나시고 저에게 청원하셔서 그냥 단번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추미애 대표께서 외통위에 운영하시면서 역시 미국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해오셨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점에 추미애 대표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27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런 시점에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알아주실 게 하나 있어요. 제가 33대 통일부 장관인데요. 이분이 이제 40대 장관입니다. 네. 그 통일부를 만든 지 금년이 50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 50년 되는 동안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았던 통일부 장관은 제가 유일합니다. 이 점을 제가 좀 강조하는데요. 근데 저는 뭐, 오늘 정말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대표님과 함께 과거의 제 경험도 생각해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으셨던 유일한 전 통일부 장관이신 만큼 이제 곧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도 오늘 좋은 고견을 주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4월 11일이었죠. 백악관 어벌 오피스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어벌 오피스에서 가진 회담은 처음이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난 후 지난 6주 동안은 그야말로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분위기를 이제 타개를 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보시기에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북미정상회담, 하노이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다음에 이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넘어가는 하나의 동력의 계기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은 물샐틈 없는 한미 군조를 재확인했죠. 또 이른바 톱다운 외교 방식, 전통적인 미국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한 개성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예측 불안, 박진감 있는 그런 스타일의 그 외교가 있었는데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조금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런 톱다운 방식의 고유한 그 독특한 스타일을 탄생을 회복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뭐 아주 당연히 이렇게 평가가 될 건데요. 그 취재 돌이켜보면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 또 북미 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북측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칭찬하고 대화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처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그냥 우리가 방식으로 얘기할 때 톱다운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간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이 북미 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네. 장관님 말씀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하고도 또
그 금방 그 액션, 리액션이 잘 뛰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지난번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도 비행기 타고 가는 귀국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만나기던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입장을 알려달라 이렇게 리액션이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4월 15일 날 또 직접 그 남북 그 정상회담 의지를 또 밝히시고 그래서 이제 촉진자 역할을 이른바 다시 한번 제가 눈을 거시는 셈인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번에 하게 되면 네 번째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어느 때든지 어느 방식으로 만나자는 정말 그야말로 네, 이 북측에 공개적인 제안을 하셨는데 네. 적절한 전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에 결국 이 이야기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쨌든 북미 대화 3차 정상회담을 가지자 하는 의견들이 그동안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역시 그런 그 의지의 표명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3차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런 과정 속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3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의 회의가 될 것이고 네. 첫째 측면에는 네. 두 번째 측면은 그걸 넘어서서 3차 정상회담 이후에 혹시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네. 이것이 결국 그동안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해오면서 가진 하나의 종결의 회담 같은 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담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된 의제와 회담의 내용에 대한 그리고 그거 넘어서서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역시 그 하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남북미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종결적인 회담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또 이민호 회담을 역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런 논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삐딱한 얘기죠. 일각에서는 이 남북 사이에 물밑 접촉이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전 두 차례는 특사가 먼저 북한을 다녀오고 나서 또 그 결과로 두 정상이 만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냉각돼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았느냐 이런 좀 삐딱한 시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북관계가요 사실은 그 이 교착상태에 있다가 다시 열렸다가 다시 또 교착상태로 빠지고 그런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만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요 지금까지 교착상태가 없었습니다. 잠시 쉬는 회의 중간 지정이 있었겠지만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꼭 특사가 갈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뭔가 돌파해야 될 어떤 과제가 있다 몰라도 네. 지금 뭐 실제 남북정상이 만나면 의제라든가 해야 할 내용이라든가 한 것이 거의 나타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전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회담 중간에 기자회견 비슷하게 그 기자들 들어다가 얘기할 때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질문하고 그때 두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가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네. 근데 거의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합의가 된 것처럼 의견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또는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 종전선언은 결국 북미 관계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다시 말해서 이전의 무력 대결의 관계를 이제 평화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이전의 정전협정 상태에 있던 관계를 평화협정 상태로 바꿔내는 하나의 분기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남아 회담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전선언은 굉장히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4월 11일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지피를 상호간에 철수를 했다든지, 그리고 또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해 지역에서 한강을 공동 조사를 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역시 북미 간의 종전선언도 이제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그것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지만 그는 뭐 거의 장관님 말씀처럼 합의 이뤄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시정 연설에 대해서 그게 화답하는 형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처럼 중간에 뭐 특사가 굳이 그 말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필요하다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의 평화의 진전, 평화에 있어서는 남북 사이에 역진이나 후진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것을 확고하게 서로 간에 확인을 한 말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게 마치 물밑접촉이 안 이루어지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장관님께서 유일하게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으셨던 경험에서 우러나는 하나의 직관이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성직자거든요. 제가 신기가 좀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요. 네. 근데 이 얘기 조금 그저 하고 지나가면 제가 작년, 재작년, 네. 그러니까 2017년 10월하고 11월에 제가 강남대학교하고 여기 의정부에는 이 신한대학교하고 이 양쪽에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네. 2017년 4월이 되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다 열리게 된다. 네. 예언을 그때 제가 했는데 네. 그 예언이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루어집니다. 자, 일각에서는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들을 많이 실제 갖고 있어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아까 그런 종교인으로서 입장 말고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기본 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 공격, 영어로 preemptive attack라고 하는 이 기본 정책을 움직이지 않고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무력 압박, 이에 대한 결국 그 북으로서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결국 이거에 대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 북핵 문제, 북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힘에는 힘으로, 강에는 강으로 대결했던 것이 지나간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결국은 이 지나간 20여 년 동안에 이어져 온 경제적, 사회적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심지어 인도적 지원까지 경제 제재를 아주 혹독하게 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뭐냐 하는 거는 사실상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제 공격을 아주 포기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제재를 포기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 포기한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미국 정부는 오바마 때까지도 북한은 조금만 더 압박을 가고 밀면 내부 붕괴가 되고 멸망하게 된다 하는 그 북한 붕괴론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저도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와서 그건 어느 정도 좀 벗어난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북한의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이 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의 대화라는 것이 상당히 심도 있게 가는데 북은 북대로 이 평화적 관계가 된다고 하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북핵 폐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더구나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약속했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유언이기도 하고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짧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지금은 좀 진지 모드로 길게 차근히 설명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크게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그 북한이 여러모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론의 흐름 이런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새로운 계산식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지난 6.12 하노이 노딜 때 미국이 꺼냈던 제의가 북한으로서는 예상 바뀌었다라는 얘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미 간의 접촉을 서둘지는 또 않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눈길이나 또 우리 평화를 바라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목이 또다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뭐 사실은 오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물리적, 과학적으로도 이 핵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한반도 비핵화가 곧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단어와 직결되고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의 그 로드맵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그 북한에 전국위원회 홍익표 의원님 네.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4월 10일 전국회의 전원회의 노동당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노동당 전원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내부 체제가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김일성 주석 때부터 해왔던 김영남 위원장이 이번에 한 거는 최고위원회입니다. 최고위원회죠? 예, 최고위원회. 맞아요. 예. 미안합니다. 저는 작년에 거 4월 달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의 지도체제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물러가고 최용해 상임위원장이 다시 오고 네. 이런 변화가 저는 그렇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사라진 이후에 주석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론적으로 보면 주석은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석이 존재한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도 국방위원장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국무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뭔가 새로운 명칭으로 최고지도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인 이제 북한을 장악하는 하나의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서 금년 말까지라는 시간을 정한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단히
무서운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시기가요, 잘 보십시오. 우리 쪽으로 보면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실상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결말을 내지 못하면 사실 내년 총선이 상당히 버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단호하게 금년 말까지 난 시안을 준 것이고요. 요 새로 계산을 해봐라. 이것이 그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계산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내부 계산을 잠깐 해가지고 오고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이 내년이 이제 대선입니다. 미국은 내년 대선이지만 실질적인 대선은 금년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선을 향한 미국의 계산이라는 것도 금년 내에 확고한 뭐가 지피는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북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요 금년이라는 이 시한을 통해서 뭔가 결실을 내자는 단호한 북의 의지의 네. 표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이 바쁜 게 아니라 미국과 나 한국이 사실 바쁜 거죠. 이 타이밍을 잘 이용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종전 선언이나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의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금년 말까지 이 하나의 중대한 고비,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 경제 제재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일단의 단계를 넘어가고 그 단계를 넘어가서 그야말로 내년에 적당한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빅딜에 대한 완전한 하나의 그 종결을 내년 중반기까지 해내는 것이 역시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타이밍에 맞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관님 말씀처럼 그 강한 의지를 오히려 보였다. 제대로 좀 하자. 그런 그 대외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간 그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 분석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른바 빅딜, 스몰딜 이런 구분법인 거죠.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화에 있어서는 사실 거듭거듭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도 또 싱가포르 회담이 세계적 단판이었는데 거기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것은 뭐 한미 간에나 서로 이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도 판문점 선언에서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 두 번이나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 포괄적 합의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이른바 로드맵이 필요한 거고 단계적 이행이 필요한 건데 그 단계적 이행을 원변부터 하자 이렇게 어떤 주요 시설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먼저 폐기하자 또는 핵 시설을 먼저 봉인을 하자 이렇게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시한을 정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연말까지 뭘 하자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합의가 교착 상태에 있으면 지금도 계속 핵이라는 시설은 가동을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이 계속 돌아가면 핵 물질이 쌓이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의 그 관리의 대상인데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할 능력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완전한 동결이 먼저다 라고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이념, 추상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빅딜, 스몰딜 또는
포괄적 합의나 단계적 얘기 이런 것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죠.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좀 그 한국도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함께 서두르자 그런 메시지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그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그 표현 방법, 이 사고의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미국 사람들은 가령 뭐 이런 페이퍼를 발표하거나 이런 연설을 하게 되면 맨 서두에 결론이 나옵니다. 서두에. 그러니까 서두에 결론을 딱 들으면 이 연설이 어떤 내용을 가져갈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책도 대개 처음에 그 책의 서문이나 제1장을 읽으면 거의 그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어떤 연설도 다 끝까지 들어봐야 마지막 가서 결론이 나오니까 이런 표현법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아닌가. 이 빅딜과 스몰딜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미국식 표현으로 보면 빅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제는 빅딜로 하고 이 빅딜을 이해해가기 위한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되겠죠. 근데 저는 남북 문제나 북미 문제에 있어서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북경제제재와 북핵 문제 이 두 가지는요. 저는 스몰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빅딜만이 있는 거죠. 이제까지 스몰딜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1994년 제네바 합의나 혹은 뭐 2000년 그 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 가서 합의하고 이 조명록 차수가 미국에 가서 워싱턴 커뮤니케를 만들어내고 2000년에 그 이후에 2005년 9.19 합의 뭐 2007년 13 합의나 이거 6자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그게 다 스몰딜을 자꾸 쌓아가는 그런 단계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말이죠. 그냥 단칼에 날아갔거든요. 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도 우리가 아까 표현 방법의 차이나 혹은 이해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크게는 빅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빅딜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보면 북핵을 해결하는데 완전한 해결을 하려면 저건 십수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무슨 뭐 어디 건물 하나 폭파시키듯이 뭐 이 다이너마이트 넣고 땅 터트리면 그냥 10몇층 건물이 다 부서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나가기 위한 적절한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법,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계산법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한 이 미국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로드맵이 뭐냐 미국이 생각하는 아마 그거에 대한 것을 내로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만일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양측이다 빅딜을 하기 위한 적절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걸 향한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측에 어떤 그 안을 가지고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측의 안 그러면 역시나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남북 경협 관련 아닐까 생각해요. 개성공단이나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들인데요. 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그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지만 3.1절 경축사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성공단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뜻을 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유엔 제재와 또 미국의 대북 제재 벽을 넘을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남북 경협의 물꼬를 틀 그런 어떤 방법, 뭐 대책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개성공단 당연히 그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풀어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걸로부터 시작하기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저는 과감하게 비경제적인 것, 비군사적인 것, 비상업적인 것, 여기서 결국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하는 면에 오히려 집중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현재의 현실성 있는 일이 아닐까. 사실상 지금 실제로 개성공단을 연다든가 금강산을 연다고 하면 이제까지의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해오던 거에 한쪽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을 아마 열어놓기 상당히 힘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난번 화살머리 고지에서 GP를 철수하고 유해를 발굴하고 거기에 화살머리 고지에 DMZ를 넘어가는 길을 만들고 그 길에서 남북 장교가 악수하는 모습이요. 야, 그건 정말 우리 힘으로 남북의 이 군사분 개선의 그 선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네, 사실상. 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접근 방법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근본적으로 도전하기보다 오히려 우회적으로 인도주의라든가 혹은 문화적인 접촉이라든가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학생 교류 같은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 한미 정상 간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찰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를 좀 만들어서 꾸준히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살펴보더라도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문 제28조에 분명히 북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재를 하면서 북한이 이 제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지 않는다면은 그 제재 조치들을 위반하면 강화를 더 할 것이고요.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중단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최근까지 핵실험 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하지 않고 또 이른바 하노이회담을 위해서 준비해간 것에 영변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실내에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은 일부 해제를 중단하는 방식의 완화는 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국이 그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3차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 미국은 논리를 아주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논리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제재 중에는 핵차단을 위한 제재가 있고 또 징벌적 제재 두 가지가 있는데 징벌적 제재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자꾸 하기 때문에 가해지는 거고 그걸 안 하겠다 또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동결하겠다 한다면 없애겠다 한다면 그 징벌적 제재는 얼마든지 중단하는 방법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핵차단을 위한 제재는 직접 핵물질을 생산하고 또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그런 제재가 반입되는 걸 막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핵제재는 계속 비핵화될 때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징벌적 제재는 그렇게 수정하거나 일부 해제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 저는 3차 북미회담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 경제 제재가 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 제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사실상 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1차 핵실험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UN의 경제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핵실험을 하면 바로 경제제재 들어가고, 그 다음 또 핵실험하면 또 경제제재가 들어가고, 대략 그때 한 3년 주기로 경제제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7년 이후에 2018년, 19년 지금 두 해째 거의 전혀 경제,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새로운 개발도 없고 그런 핵무기에 대한 뭐 반출 이런 것도 지금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컨대 2006년 이전에 이 경제제재의 부분은 다 푼다든가, 아니면 2008년 이전의 경제제재가 푼다든가, 이래서 마치 좀 단계적인 우리 해소라고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그런 식으로 경제제재 푸는 것도 글쎄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지난 마일리지 뭐 소멸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그 과거의 것부터 우선 풀어나간다고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단계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한번 좀 제안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그야말로 이 경제제재와 핵 폐기라고 하는 것, 그 핵에 대한 개발은 미사일과 함께 지난 한 15년, 10년 정도 사이에 우리가 북한이 이제 해온 것이고, 이것이 북으로서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면 이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 빅딜로 처리를 할 때 그 어떤 방법으로 폐기하냐도 이 경제제재에 풀어지는 그 단계에 따라서 북도 그거에 대한 단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가령 영변이 실제로요, 북한의 핵시설의 80%가 넘습니다. 약 한 300여 개 공장에 있는 뭐 아주 핵심적인 거고, 실제 영변이 개발된 게 일제시대 때부터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변 지역이 우라늄 광산이 있고 우라늄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의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영변의 핵심이고, 사실은 영변을 파괴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모든 의지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 설득을 잘 못 시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게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영변에 대한 포기가 어느 정도의 것인가를 다시 한번 미국이 잘 계산한다면, 이에 따라서 가령 2008년 이전에 이 경제제재 다 풀자 이런 식으로도 나간다면 저는 굉장히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의 제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산식이라고 저기 했기 때문에 마일리지 계산식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가 탄생한 것 같은데요.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풀어나가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 평화적 행복 정말 담대한 여정이죠. 그 사이에 기복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냥 단순화 시켜서 북한 보죽이다. 그래서 자꾸 이 통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촛불을 끼얹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평화에 대한 그 국민의 열망은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또는 대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시민들이 함께 평화의 대장정에 같이 나란히 행보를 해줘야지 어느 순간인가 평화를 향한 평화 기반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사실은 남북 교류, 아까 말씀하셨죠. 사실은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의 접촉도 이 교류 방식, 문화 교류나 뭐 이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 통일이 그러니까 교류가 왜 필요한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 들었습니다만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저는 그런 그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 변화가 큰 힘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게 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있다고 하면 서독의 그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폴란드에 가서 유대인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묘를 방문하고 그날따라 보니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브란트 수상이 예기치 못했던 일종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브란트 수상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소독 수상으로서 유태인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에 대한 독일의 범죄에 대한 사죄를 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서적 기반, 국민적 공감, 이런 어떤 감동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남북 간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간적 이해, 인간적 격려, 인간적인 희망을 나누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그 남북 관계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뭐 경제적 이익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우리가 이게 잘 돼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통일되면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세계 5위 국가가 됐나 뭐 골드만삭스의 뭐 이런 보고서 가지고서 맨날 얘기해서 뭐 대박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들에게 이 길이 아니면 길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지만 이 길이 아니면 길이 없다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과감하고도 이 가슴을 때리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없으면 전 이 문제 해결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톱다운 방식의 지금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 토론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아주 놀라웠게도 톱다운 방식의 이 논의가 되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1989년에 이 평양을 방문했던 문익환 목사께서 그때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국 간 대화가 하면 안 된다. 당국은 어차피 당국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 때문에 대화의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 민의 역할이 없으면 안 된다. 민의 역할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민의 역할이 상당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일을 우리 정부에서 그렇고 정치권에서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의 소신이 막 이렇게 이 내부 내장으로부터 막 이렇게 토해지는 그런 거 장면 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이제 그런 그 민의 역할을 위해서 희생을 바치신 분들이죠. 근데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통일교육 교과서 여러분 있다는 거 아세요? 통일교과서 모르시죠? 바로 경기도 교육감님으로서 이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에서 교과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육감님 교과서 다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서 만들었습니다. 네. 아마 직접 감사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이 네. 통일시민교과서는 저에게 3종 교과서가 있어요. 네. 민주시민교과서가 있고요. 통일시민교과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세계시민교과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시민교과서는 진작에 발간이 됐었고요. 네. 통일시민교과서는 작년에 발행이 됐는데 대표 집필을 우리 저 여가부 장관 하시던 정현백 교수님이 당시에 그 성균관대 교수하실 때 책임 집필자가 돼가지고 집필을 하시고 네. 이걸 경기도, 서울, 인천에 있는 강원도까지 네 군데에 있는 선생님들 한 50명이 네. 이 모여서 네. 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편찬해냈죠. 네. 작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과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네. 단계별로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자기들 의지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과서가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통일 초기에 독일의 청소년들이 겪은 일들에서 지금까지 알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너무 다른 세상을 맞닥뜨리니까 굉장히 세상을 나를 버린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좌절감 그런 것을 제때 극복하지 못했던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입장에서만 뭐 통일 대박 얘기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겪어내야 하는 미래의 세대들은 어떤 고충을 맞닥뜨리게 될까,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세대들이 담고 수용해야 될 미래의 모습인데,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를 이 교과서를 보면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이 교과서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까지 모든 책임을 잖아요.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답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학생들 스스로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질문을 학생들이 함께 답을 만들어내는 그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과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사실은 아까 우리 교육감님, 통일부 장관님께서 예언을 맞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랑 잠깐 해도 될까요? 제가 2017년도에 북한이 9월에 실험을 했을 때입니다. 심각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한 위기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는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라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강조를 하면서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 신세대답게 사고방식을 하고 선대의 유분에 얽매이지 말고 세계를 향해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제가 신세대 통화론을 설파를 했죠. 네. 그 후에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을 앞두고 남북 간의 접촉이 있었고 또 판문점 선언 하노이 회담이 쭉쭉 열리는 걸 보고 저도 그때 속으로는 저도 예언자적인 촉이 있다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서 바로 이런 것이 이 미래 신세대들이 평화 통일의 주역으로서 잘 살아 가려면 절대로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신세대 통화론의 내용이 또 이 책에 담겨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작년 12월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다녀오셨어요. 그때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제 전 통일부 장관이 되셨죠. 남북 교육 교류 계획을 조명준 장관께 전달하셨다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명준 장관께는 사실상 이 철도 현대화 착공식 이전에 이미 제가 학생들이 좀 북을 갔다 오는 것이 좋다.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좀 느끼고 그것이 앞으로 통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받아온 교육도 이제까지요 다 학교에서 받은 것이 안보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안보 교육만 받아왔지 통일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학생들에게는 안보의 개념이지 평화의 개념은 없는 거거든요. 그 북은 어떤 나라냐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본인들이 갔다 온 것이 가장 좋다 해서 현지를 갔다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고
통일부가 간접적으로 북에 아마 이 의견을 전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하는 날 뭐 이렇게 막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만 북측 대표에게도 아주 간단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의지를 제가 두 번째 또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작년에 제가 평양을 가서 그 남북 정상회담 1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갔었을 때도 북측의 관계자에게 아이들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제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정말 꼭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장관님과 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보신 가운데도 함께 방청석에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좋은 말씀들은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나가기도 했고 또 다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평화의 대장정 함께 하기로 하겠고요.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 경기도 교육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